40개 지었어요. 자, 지금 코를 제어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MC분이 심하게 떠들고 있거든요. 나는 최소한 한표가 나왔을 거야. 네네네. 본인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네.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아, 사진을 많이 찍힌 포토제니. 그렇죠. 사진을 한 장도 못 찍힌 포토제노. 저희가 두 종류로 분류를 했거든요. 지금 총 11명이죠. 네네네. 11명 중에 포토제노는 4명이 됐습니다. 네, 이거 결과를 그것만 일단 제가 알려드릴게요. 남녀 다 합해서요? 4명입니다. 남녀 다 합해서. 하여튼 저는 그분들의 눈을 지금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네네네.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어요. 나 봤어, 나 봤어. 바로 당신들. 나 봤어, 나 봤어. 자, 그러면 그냥 얘기만 해봅시다. 남자분들 중에 포토제노가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글쎄, 일단 저는 의외로 아까 제 노래가 나와서 그랬는지 되게 많이 찍으셨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지우는 시간도 꽤 길었죠, 다들. 네. 한 명을 찍자면? 한 명을 찍자면 강두 씨. 강두 씨. 네. 우리 제이 씨는요? 저는 제가 너무 잠깐 있다 내려와서 네. 절 것 같아요. 어, 네. 여러분들 말이 대충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여자친구 한 분들한테는 본인이 포토제노일 것 같은 사람 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어머, 어머, 이 자신감. 이 자신감들. 네. 야. 불쌍해서 어떡해. 자, 그러면 본인이 포토제닉 같다. 하나, 둘, 셋. 손 들어주세요. 저요. 아, 네.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나? 가만있어 봐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진짜 결과 궁금하거든요. 예. 자, 그럼 과연 나올까요? 여러분의 휴대폰 사진은 공개합니다. 자, 자, 희진 씨. 일단 어? 포토 제로 아닙니다. 자, 보라 씨 한 장. 아중 씨 한 장.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게 아중 씨죠. 아중 씨 또 한 장. 한 장. 두 장이죠. 보라 씨 한 장. 두 장. 두 장입니다. 두 장입니다. 자, 이게 웬일입니까? 누굽니까? 강두 씨. 강두 씨! 저희가 비디오 판독 결과 강두 씨! 와, 한 장! 한 장! 감사합니다. MC 모! 아, 이게 리얼한 신입한 사진. MC 모! 두 장! 강두! 아무래도 두 장 나오신 우리 아중 씨. 예. 아, 좀 하는 거. 아, 네. 네. 자, 지비가 막 교차하고 있고요. 네. 억지 웃음도 몇 명 지금 있습니다. 예. 얘기하시는데 다 집중도 안 되고요. 예. 우리 지금 우리 MC몽 씨 너무 좋아하시는데 MC몽. 예. 아니. 예. 저는 여기서 이런 대접 받을 줄 몰랐거든요. 예, 처음에 좀 낯가림이 있어서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러니까 뭐 신종환 씨 이상으로 재치도 있고요. 그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를 근데 너무 불쌍하게 보는 거 그게 아니야. 왜냐면 아까 처음에 또, 누가 네. 포토제노일 것 같아요. 그런데 강도 씨를 꼽으셨잖아요. 근데 포토제닉을 강도 씨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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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마시고 네. 끝까지 본인이 원하는 사랑을 꼭 쟁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커플 선정 게임 1위로! 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이 하트 모양의 이 상자 안에요. 줄이 사실은 엉켜 있습니다. 네. 남자분이 이 화살표를 잡아당기면은 여자분은 누군가 끌려가겠죠. 네, 이거는 말이죠. 본인이 점 찍었던 네. 게 아니라 무작위로 드시면 누가 자신의 파트너가 될지 모릅니다. 네. 포토제로 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고영욱 씨부터 과연 누가 당겨볼까요? 자, 당겨주세요! 고용욱 씨의 파트너는? 네. 고용욱 씨의 파트너는? 네. 아! 오! 포토제로 두 분이 이렇게. 네, 포토제로끼리 틀려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제로 커플. 예. 네. 사실 저런 커플이 무섭거든요. 네. 상처받고 만난 영혼들. 그 영혼들이 사실은. 보상받으려 하죠. 더 서로 강하게 붙어 있거든요. 예. 우리 제이 씨. 살려주세요. 네. 누가 끌려올까요? 나는 끝이 없어. 자, 끝까지 당겨주세요. 끝까지 당겨주세요. 힘... 아! 힘... 아! Don't cry for me, Argentina! 우리 비가 아직 시동을 안 걸고 있어요. 네. 자... 우리 비가 아까 살짝 빅을 들었거든요. 네. 딱 한 장 찍었대요.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장. 그리고 본인도 한 장 찍혔어요. 네. 네. 자, 누굴 찍, 갑니다, 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김하중 씨! 네. 아, 우연찮게 바퀴가 잘 굴러가지도 않거든요? 확실한 거죠? 괜히 혼자 이렇게 발이. 확실하! 자기가 한 거야? 포토제닉 두 분이 남겨져 있죠. 먼저, 강두 씨. 당겨주세요! 잠깐만요. 두 분 남았습니다. 지금 두 분 남아있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네. 한 명은 포토제로, 한 명은 포토제닉. 포토제닉. 그렇게. 그렇죠. 야, 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본인이 두 장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즐기고 있으니까요. 조용히 하세요. 아, 그러면요. 네. 고용 씨 얼굴 한 번만 보고 좀 즐기세요. 예? 그래도 괜찮아. 놀라니까. 자, 과연 포토제로냐, 포토제닉이냐? 자, 누가!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진짜. 아, 자, 그러면 사진도 포토제로에 일로 와도 못 대겨가. 소주 한 세 잔 드신 분 같아요, 지금요. 얼굴이 심한 뻥을게요, 진짜로. 자, 우리 최지혜 씨가 둘 중에 한 명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박송 씁니까? 잠깐만. 아, 이것도 떨리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안 떨리세요? 이럴 땐 네. 잠자코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요? 야, 이거 네. 결정해 주십시오. 윤정수 씨요. 윤정수 씨였습니다. 예. 커플 결정 1위와 결과입니다. 고영욱, 사이, 비, 김하중, MC버, 형보라, 제이, 김현지, 강도, 이희진, 윤정수, 최지혜. 너무 서바이벌 두근두근 본격적인 커플 게임 떨어지지마! 너무 서바이벌 두근두근 첫 번째 본격 게임이 떨어지지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조영구 씨. 네, 네, 조영구입니다. 아,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게임을 하기 직전입니다. 위쪽에 있는 색깔 천이 준비되어 있는데 말이죠. 번호판을 누르게 돼서요. 색깔이 결정되게 되면 그 천을 자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느냐가 이 게임의 승리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조영구입니다. 떨어지지 마 A팀입니다. MC모, 황보라, 제이, 김현지, 윤정수, 최지혜. 1번부터 12번까지 있습니다. 자, 번호를 정해주세요.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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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갑니다. 초록색. 녹색입니다. 자, 녹색 줄 끊었습니다. 중심을 잘 잡으십시오. 자, 좋습니다.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 거 같이 떨어지기 딱 좋은 포즈입니다. 한꺼번에 떨어지기 좋은 포즈죠. 자, 보라가 말해. 자, 돌아가십시오. 보라. 3번. 3번. 나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둘, 셋. 상대 팀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기울이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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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흰색! 빨리 나왔어요. 자, 세 번째 번호를 골라주세요. 5번! 5번! 아까부터 계속! 5번! 찬스! 자, 하나, 둘, 셋, 다섯! MC 마음대로! 야, 이 사기꾼들아! 자, 다음은 노란색! 자, 노란색!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섯 개의 끈이 남아있습니다. 번호를 골라주세요. 신기로 해볼게요. 누가? 우리 내가 파트너 우리 지혜씨 손 좀 잡아주세요. 어이구,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계속 아쉬워하고 있어요. 골라주세요. 6번이야. 6번! 어?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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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주는 네 개. 이거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여섯 명 대단합니다. 오, 대단하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자, 번호 몇 번? 1번! 1번! 하늘색! 자, 하늘색! 끌어주세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 3명! 3명 살아있습니다. 보라씨 잘했습니다. 3명 3명 잘했어. 떨어지지 마 B팀입니다. 고영욱, 사이비, B, 김아주, 강도, 이진. 일단 3명이 성공한 A팀과는 달리 예. B팀은 예. 몇 명이 남게 될지 작전 다 짰어요. 아, 작전을 짰어요? 네. 작전을 여기서 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네. 아, 작전이 있습니까? 누가 따라한다고요? 번호를 골라주십시오. 7. 7번. 7번. 자, 첫 번째. 하늘색. 하늘색. 아니, 작전이 있다면서 얼굴들이 왜 고양이에요, 지금? 아니, 우리 비군. 네. 여유롭게 자리 하나 내놓고 있더니 왜 이렇게 주춤주춤해요? 아, 지금? 네. 아, 이거 좀 여기가 좀 자리가 안 좋아요. 아, 네네. 아. 자리가 안 좋아서 이동하려고요. 아, 그럼 동색이요. 5번! 5번! 세 번째! 세 번째! 노란색! 노란색! 저 내려가겠습니다. 아, 왜요? 왜요? 저희 작전이에요. 아, 작전이 또? 아, 희한한 작전입니다. 아, 강도를 내가 내 떨어뜨렸습니다. 3명 포기하고 다섯 명이 살겠다. 그러세요. 네. 네 번째 번호. 12번. 12번. 골라주세요. 12번. 12번. 12번이요. 1번. 야, 10번 해야 돼. 1번. 아, 파란색. 그렇지, 아, 자, 파란색. 어, 그렇지, 아, 자, 파란색. 그렇지,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다섯 명이 살아있는데요. 자, 저쪽 세 명 아까 3명 남았습니다. 저 바로 내려갑니다. 아, 비가 잔뜩해서 내려왔습니다. 네. 자, 그렇단 말이죠. 자, 마지막 줄. 마지막 줄. 잘 쓰면 됩니다. 저기, 나 빈대요, 슈. 나 니네 팀이잖아요. 자, 하나, 둘, 셋,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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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마지막 줄! 마지막 줄! 마지막 줄! 이름과 이유를 적어주시죠. 이렇게. 손대면 이렇게 내가 손대면 이렇게